네, 콘텐츠 관련주 주목해야죠. 요즘 뭐 메타버스 관련된 주도 종목들, 업종들 막 계속 상승하는 모습 최근에 좀 포착이 됐었는데 이 콘텐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콘텐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거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넷마블도 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CJ ENM도 있고 우리 스카이라이프도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 좀 우리가 보기는 봐야 된다. 안볼 수는 없거든요. 성장 섹터라서.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K 콘텐츠가 굉장히 우리가 K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K 맞아요.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렌트사도 분들이 깍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누구든지 아는데 이게 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끝날 것이냐,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OTT 기업과는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전통적인 한류 관련주였던 엔터도 조금씩 올라가는 웹툰, 그리고 뭐 웹소설, 컨텐츠, 이런 상반기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우량주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가 필수인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 중요하겠죠. 정부와 미디어 관련 기준으로 메타버스 활동을 본격화하는 이 메타버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꾸준하게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이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메타버스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지금 준비하는 당에서도 이쪽 관련 플랫폼에서 또 인사 말씀도 하고 그러던데요. 자, 현재 그러면 이쪽 종목들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급등하는 종목들 말씀드리면은 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너무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뭐 너무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를 치고 뭐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 CJ, ENM 좋죠.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미톤이라는 종목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여기는 사실 카지노 쪽하고 해서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우리가 OTT 관련 기업들 너무 많은데 요 안에서 우리가 뭐 티빙 성장이 확대가 된다면 관련주들까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좋은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이미 우리 애청자가 맞춰주셨는데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또 우리 뭐 불안한 주식 투자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머리가 좀덜 아플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좀 보석과 같은 종목을 한번 본다면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모르시는 분들 없거든요. 맞아요. 또 최근에 이제 드라마 흥행하고 있고 CJ ENM의 콘텐츠 자회사예요. 국내 1위 드라마 제작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장성이 있고 애플 T+ 오리지널 제작 등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이 주목되는 이유가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한국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계약으로 기존 넷플릭스에 이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뭐 시즌제 스토리 이후에 추후에 시즌이 지속될 경우에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콘텐츠에 대한 흥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드라마 흥행, 해외 판매, 그리고 빈센조가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진출을 했고, 중국의 주요 매출처가 있어요. 글로벌 OTT 성장에 따른 수혜가 있기 때문에, OTT, 뭐 유튜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OTT 시장 성장하고 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매매 전략까지 이제 들어봐야겠는데요, 마무리. 네.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또그 기관에서 커버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만큼 우량 회사죠.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지금 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컨텐츠 쪽의 퍼나 이런 부분들은 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차트를 보면, 지금 한 5년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또 월차트를 보시면은 한 1월 이후부터 한 지금 한 6개월 정도 쉬었구나. 그래서 쌍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가격 자체를 98,000원 정도, 98,000원 전후에서 우리가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매물대이긴 한데 그래도 좀 길게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96,000원 정도 볼수 있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는 전고점 10만 5천 원 돌파할 경우에는 11만 원 이상 또 12만 원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뭐 지금 거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 잘 나가는 드라마 만들고 있어요 라고 뽀글이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모두 좀 주목하면서 포트에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